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유튜버 여우는 바이올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아주 재밌는 바이올린으로의 여행을 떠나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바이올린과의 첫 인사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바이올린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 안에 있는 구성용품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실 예정입니다.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바이올린 세트 하나를 준비해 보았어요. 이렇게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이올린 악기. 그냥 눕히겠습니다. 바이올린 악기. 그 다음, 활. 활. 그 다음, 이 통을 열어보면, 아이고. 이 통을 열어보면, 작은 케이스 하나가 있고요. 다소 약간 뼈다귀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얘 이름은 어깨받침이라고 합니다. 어깨받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은 케이스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와, 예쁘게 생긴 뭔가 이렇게 딱딱한 물체가 있습니다. 얘 이름은 송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바이올린 구성용품들을 한번 볼까요? 우선 우리 메인 바이올린 보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비주얼을 갖고 있죠. 이렇게 보면 바이올린을 보면 사람의 형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름다운 여성분들의 몸매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잘 보시면 잘록한 허리, 그 다음에 이렇게 엉덩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 첼로는 바이올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현악기들을 보면 사람과 굉장히 흡사하다, 몸매는 여성분들과 좀 흡사하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좀 안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이시도록 좀 제가 가까이 가볼게요. 줄이 이렇게 보면 네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제일 굵으면서 낮은 음이네고, 그 다음에 점점 높아집니다. 어떤 음이 각각 나는지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활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바이올린을 배우시려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바이올린 처음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 막대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라고 하면 80% 이상의 분들이 채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배우려면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용어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얘 이름은 활입니다. 활. 활이라면 그 사냥할 때 쓰는 그런 사냥 도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주몽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의 활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이런 사냥용 활을 생각하게 되는데, 두 개가 이름이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서유럽 쪽의 역사를 알면 저희가 좋은데요. 르네상스 시대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몇몇 계실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때 그때 악기의 모양은 굉장히 지금이랑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바이올린 활은 길고 날씬하게 생겼지만, 그때 시대의 활은 지금의 활보다 되게 둥글고 정말 사냥용 활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활은 사냥용 활과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얘한테도 활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활은 많이 개량된 활입니다. 더욱더 바이올린이 좋은 소리, 뭐 신속한 그런 테크닉을 이렇게 요구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활이 많이 개량이 됐대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어깨받침 보겠습니다.
얘 이름이 어깨받침이에요. 악기를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 얘 까만색 받침이 있는 거 보이시죠? 얘 이름은 턱받침, 얘 이름은 어깨받침입니다. 어깨받침의 용도는 뭘까요? 제가 한번 바이올린을 잡아볼 텐데요. 이렇게 턱받침에다가 제 앞턱에서 살짝 옆부분을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잡힌다는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악기의 뒷면은 굉장히 매끄러워요. 하지만 악기한테 있어서 우리의 몸은 굉장히 이렇게 굴곡이 있거든요. 어깨는 튀어나와 있고 이 윗가슴팍은 다소 꺼진 느낌이라서 우리는 반대로 이쪽에다가는 다소 꺼진 부분을 대주고 여기다가는 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대줘야지 우리가 악기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받침을 보시면 여기는 움푹 들어갔고 얘는 좀 다소 나와 있죠? 여기는 어깨가 닿게 되고 여기는 윗가슴팍이 닿게 됩니다. 제가 한번 끼워 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잡힙니다. 사실 많은 바이올리니스트 분들 중에서 어깨받침을 사용하지 않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바이올린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는 공명음을 갖고 이렇게 연주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어깨받침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악기의 울림을 막는다는 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연주자분들은 어깨받침 없이 이렇게 잘 연주해요. 하지만 저희는 처음 바이올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바이올린을 배울 때는 쉽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배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 수업 때는 여러분께서 어깨받침을 끼실 거예요. 네, 다음 네 번째 이 사각 케이스 보이시나요? 짜잔, 얘를 열어보겠습니다. 송진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네, 이 송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송진, 소나무 송, 진액진. 네, 송진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산행을 좋아하신다면 산을 올라가다가 이렇게 소나무를 보시면 소나무 껍질에 뭔가 이렇게 진액이 흘러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진액을 갖고 이렇게 붙여서 소나무 진액에 송진에 가루를 갖고 활터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활터에다가 왜 이런 송진을 붙일까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활터의 재질은 우리 머리카락과 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을 갖고 만약에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고 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뽑아 볼게요. 네 번. 요새 머리칼이 얇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이올린을 머리카락으로 뽑아볼게요. 소리가 조금은 나지만 그렇게 잘 난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제 오늘 까만 머리카락이 줄을 마찰시키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활털도 마찰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마찰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루를 발라서 뻑뻑하게 합니다. 가끔씩은 소리가 잘 안 난다고 생각해서 뭔가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송진을 막 바르시다가 너무 뻑뻑해서 오히려 더 소리가 안 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송진은 부드럽게 소리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찰을 일으켜서 소리를 낼 때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첫 강의인데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드렸는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보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을 잡으면서 악기의 기능학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